지금 뭐 본관은 아시는 대로 한산이 씨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 순회동에 아마 언제부터 살았는지 명확한 기록을 저는 알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산소가 거기 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마 거의 500년을 지금 그 순회동에 있는 중앙공원 근처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이제 분당구 순회동이라고 그러죠? 예. 그럼 전에는 어떻게 불렸습니까? 이제 경기도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순회리 이렇게 불렀죠. 예. 근데 그 순회동이 언제 생겼는지 이거는 참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. 그걸 뭐 물론 조사를 해보면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그 자세한 걸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 옛날에 영마을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.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아마 많을 때는 아마 한 100, 집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그 수반, 영말, 너문말 이렇게 세 동네가 순회동에 있었는데 뭐 제가 꼭 쉬어봐서 한건 아닌데 하여튼 100집 미만이거나 뭐그 정도의 꽤큰 마을이었었죠. 그전에는. 네.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순회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이 유래가 됐다는 말씀이죠. 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숲의 안, 그래서 그 초도 밑에 수학이라는 숫자를 쓰는데, 그,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, 그, 거기 산소가 계십니다만은, 이 병자 태자, 그 총명리 하는 분이 계셨어요.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이제 그 청주공이어서 병자 정자, 그래서 지금 여주에 그 할아버지 산소가 이장되어 있는데, 이제 그 할아버지들 때에 그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그래요, 이렇게. 그래서 탄천의 지류인 분당에서 내려오는 그 개울을 따라서 그게 탄천으로 들어가는데 이큰 길가에서 봐가지고 그 중앙공원 있는데 그 마을이 안 보이게 그 앞으로 쫙그큰 나무들이 쫙서 있었대요. 그래서 수반이란 이름이 나왔고, 그래서 수내리가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, 제가.